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51장 부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지금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일깨워 새벽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오늘 한날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이 나의 은신처라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환난에서 저희를 건지어 주시사 이 한날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7장 11절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11절로 8장 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신랑의 애틋한 그 사랑의 고백에 신부가 화답을 합니다. 신랑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신부는 그를 포도원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첫 만남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그 사랑을 회상합니다. 신랑의 사랑의 고백에 신부가 마음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을 이제 사랑의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둘만의 공간에서 긴밀한 교제를 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어떻게 화답하고 있습니까? 지식이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 전에 먼저 영적 교제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위기를 극복한 신부의 사랑은 오늘 성경에 보면 훨씬 더 성숙해집니다. 자신만 아는 사랑에서 이제는 자신을 주는 사랑으로 원숙해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섬김을 통해서 완성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역할과 책임만 강조하지 말고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신부는 공적인 장소에서도 연인에 대한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연인이 친오빠였다면 입맞춤을 하였어도 괜찮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아쉬워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하다가 부부 또는 지체 간의 애정 표현이 인색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여인은 무르익은 사랑을 회상합니다. 왕궁보다 더 소중한 신방에서 향기로운 석류즙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리던 그날을 그리고 신랑의 품에 안겼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묵상은 주님과의 교제의 기억을 소환하는 일입니다. 그 기억만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신부는 거듭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랑에는 때가 있으니 서둘러 선을 넘지 말고 그 때가 되기 전에 연인의 사랑을 자극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사랑의 때가 있다면 그 사랑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원숙한 기다림, 그리고 순결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기억하며 충동적인 사랑이 아닌 성숙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또 한 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성숙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교역자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위해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을 멀리하고 악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한날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주시기를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